안녕하세요. 네, 23살 앨런이라고 합니다. 네, 21살 원진입니다. 네, 22살 종모입니다. 제 이름은 세림입니다. 제 이름은 태영입니다. 네, 제 이름은 형준입니다. 팀의 막내 18살 성민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팀에서 막내에서 두 번째 민이라고 합니다. 저는 넷째 우빈입니다. 나이가 궁금해. 저는 22살인데 이제 23살이 됩니다. 저도 18살이고 이제 곧 19살입니다. 저는 19살인데 이제 성인 돼서 20살입니다. 올해는 23살입니다. 네, 21살입니다. 22살입니다. 올해 22살이 됐습니다. 성인지요. 전 19 됐습니다. 혈액형을 말해줘. 저 O형이요. 전 AB형입니다. 전 B형입니다. 저는 A형입니다. 저는 O형입니다. 저는 B형입니다. 오늘 내 이름 검색해봤어? 아니요. 해봤습니다. 오늘 내 이름? 그랬어요? 네. 했어요? 안 했죠. 내 이름? 제 이름이요? 아니요. 아니요. 오늘 하루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. 그냥 아니요. 오늘은 안 해봤어요. 아직 안 해봤어요. 저도 안 하고 왔습니다. 금방 하고 왔는데 딱 걸렸네요. 금방 왔어요. 금방 했어요. 오늘 한 일은? 샵 갔다 왔습니다. 화장 먹었어요. 맞지. 밥 먹었습니다. 오늘 저는 아침에 떡볶이 먹었습니다. 김밥. 저는 잔 기억밖에 없네요. 오늘 자다 왔어요. 저도 자다가 방금 대기실에서 커피 한 잔 마셔봤습니다. 내가 가장 멋있을 때는 언제야? 저는 무대에 있을 때, 무대 위에 있을 때, 네, 제일 멋있다고 생각해요. 저는 샤워하고 나왔을 때 가장 멋있다고 생각합니다. 항상. 역시 저모답다. 저는 무대할 때. 뭐 집중할 때? 씻고 나왔을 때? 뭐야? 뽀송뽀송한 내 피부를 보며. 내가 이것만큼은 최고야. 오. 뭐가 있을까? 화장. 맞네. 화장? 꾸미기? 특정 게임을 어느 맵 잘하는 것 같아. 특정 게임. 저는 멤버들 장난 받아주기 잘하는 것 같아. 운동 쪽에 축구, 힘 제일 괜찮습니다. 텐션? 텐션? 그럼 나 던지잖아. 같이 원탑 먹자. 오케이. 아무래도 영어이지 않을까 싶어요. 저는 멤버들 괴롭히는 걸 아마 제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. 저는 침대에 오래 있기 잘할 것 같아요. 자주 사용하는 이모티콘. 이모티콘 저는 나 이모티콘 못 쓰지? 저는 그냥 웃는 거만 쓰는 것 같아요. 너 좀 이상한 거 쓰는데 그거 뭐라 그러지? 아니, 그거 말고 많이 쓰는 거 있는데? 형 이거 쓰잖아. 아 맞네. 얘 이거 쓰. 트월킹하는 거. 하얀색 무슨 애니메이션. 강아지 그래도 있는 거. 트월킹하는 거. 저는 그 카카오톡 기본 이모티콘. 이모티콘 잘 안 쓰죠? 네, 이모티콘 같아서 원래 그런 성격이 못 돼서 카카오톡 기본 이모티콘 많이 씁니다. 저는 그 뭐지? 잠깐만. 이 컵을 들고 있어야 돼요. 그대의 눈동자의 건배를 이라는 이모티콘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. 저는 눈웃음 이모티콘 많이 사용합니다. 저는 그 두 눈알만 보이는 그 이모티콘 약간 이렇게 생긴 이모티콘 많이 써요. 무인도에 가져가야 할 물건 세 가지. 쌀. 형은 불 챙겨. 불! 불을 어떻게 챙겨? 라이터.
화이어 스틱 같은 거 이런 거. 그리고 뭐가 있을까? 삽? 삽 있으면 좋지 않을까? 삽. 저는 도끼랑 망치랑 그다음에 그거를 쟁이했어요. 그 뭐라 그러지? 이렇게 아 해먹 해먹. 물, 텐트, 식량, 핸드폰. 전기가 없는데? 어쨌든 핸드폰, 음식, 옷, 이불, 음식, 공, 음식, 성냥개비, 뗏목. 뗏목을 챙겨간다고? 거기에 있지 않을까, 나무는? 몰라. 무인도에 간 멤버들이 좀비로 변했다면? 저는 어떻게든 회복약을 발견해서 다른 멤버들 살리려고 할 거예요. 저는 살짝 그 좀비로 변하면 지능이 떨어지잖아요. 다시 막 뭐지 막 육아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키울 것 같아요 멤버들. 피해 다닐 거예요. 저는 다 자신 있습니다. 뭐가 자신 있어? 들어오라고 했어. 무인도 한 칸에 여섯 명을 포획해서 가둬놓고 잘 살고 있겠습니다. 저는 막혀줄게. 네, 네. 진짜로? 몰라, 난 일기 자신이 없네. 이번 앨범 소개. 레이싱입니다. 이제 내 차례다. 마이 턴. 멋진 폭발. 힙합 장르에 되게 달라진 크래비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앨범에서 이것만큼은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. 저희의 에너지. 우리가 왜 신인상 받았는지 보여드릴게요. 크래비티는 이것도 잘한다. 저희 이제 후렴구에 되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안무와 그 멜로디를 집중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번에 아무래도 좀 처음 해보는 거라 다들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성민이 백발 알아줬으면 좋겠네요. 성민이 백발 알아줬어요. 네.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어요. 되게 재밌고 시간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. 너무 재밌었어요. 편하게 인터뷰하라고 하셨는데 진짜 너무 편하게 한 것 같아서 재밌었고. 재밌어요. 아 재밌네요. 귀엽네. 정신 없는데 재밌네요. 일단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. 팬분들도 너무 보고 싶은데 이런 질문들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약간 팬분들과 직접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질문을 통해서 같이 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팬만타를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저희 세 명의 많은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. 이런 스피디 있는 인터뷰 정말 좋습니다. 재밌는 것 같아요.